달리면서 무선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전기버스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만큼 전기 자동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버스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립니다. 정류장 근처에 다다르자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도로에 매설된 충전시설을 통해 무선으로 자기력을 공급받고 이것을 다시 전기로 바꿔 움직이는 겁니다. 전체 도로의 일부 구간만 깔면은 그 지나갈 때 배터리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충전된 그 힘으로 이 깔리지 않은 나머지 도로를 갈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전기버스보다 배터리 크기가 5분의 1 정도에 불과한 데다 100kW의 전력을 75% 이상의 효율로 공급받습니다. 또 값비싼 시설과 충전 대기 시간이 필요 없고 감전 위험과 대기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이 기술은 올해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10대 유망 기술에 선정됐습니다. 시범 사업 도시로 선정된 경북 구미시는 왕복 24km의 간선 노선에 전기버스 두 대를 투입했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구미의 국비 보조를 받고 해서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전 세계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아마 획기적인 아마 계기가 될 걸로 저는 봅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버스가 상용화되면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